자, 파일에 새 파일 파트 확인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명령어를 배울 건데, 이 새로운 명령어를 배우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스케치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는요, 우선 정면 또는 윗면 둘 중에 어느 면 하나 선택하셔서 스케치면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우선 정면에 스케치 잡아볼게요. 정면 스케치. 자, 정면은 수평선 하나 그려줍니다. 수평선. 수평선 길이는 한100 정도 주시고요. 이렇게 100짜리 하나 그려주시고. 되셨죠?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이제 수평선 하나가 그려졌죠.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다 됐으면은 이제 그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요. 참조영상의 기준면. 여기 보면 플러스 기호 있죠? 플러스 기호 누르셔서 이제 우측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여기 현재 이 점이 잡혀 있어가지고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점을 찍으시기 좋아요. 그래서 우측면 클릭해 주고 점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작업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게 되면 이 수평선 끝점에 작업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추가 작업 평면을 완성시켜 주시고, 다 됐으면은 여기다 또 스케치면을 잡으시면 돼요. 좌평면 위에다가 또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원을 하나 그릴게요. 요 점에 맞는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은 대략 10파이 정도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끝나셔서 스케치 종료. 이렇게 해서 원 하나와 선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 특징은 뭐냐면요, 스케치를 두개 잡았어요. 그래서 정면에 하나 스케치 1, 그 다음에 우측면에 하나 스케치 2. 스케치 두개 잡은 거를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명령어는요,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돌출 회전, 그래서 스웨프 보스라는 게, 스웨프 보스라는 명령어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면 이미지가 보이죠? 자, 프로파일은요, 이 다트어진 스케치를 말하는 거예요. 원에 해당되겠죠, 여기서. 프로파일에 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내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경로라고 표현되는데, 경로가 이제 안내 곡선이에요. 얘를 이제 선을 잡아주시면 돼요, 선.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케치 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선을 찍어주시면 돼요. 다 됐어요? 확인. 그리고 이제 모델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스웨프 기능이에요. 자, 모델링 완성이 다 됐으면은요, 피처 매니저 창 가셔가지고 스웨프 1 있죠? 얘를 지우세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가지고 삭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수의 미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가지고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다 됐으면은 요 스케치 1이 있죠. 스케치 1이 뭐냐면 수평선 말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편집 들어갑니다. 스케치 편집 컨트롤 8번. 자, 여기다가 이제 뭐를 추가시킬까요? 선 하나 추가시킬까요? 선은 이렇게 수직선 하나 만들어줄게요. 수직선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얘도 100mm 넣어줄게요. 수직선에 100mm입니다. 기역자가 됐네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직선은 하나 추가되어가지고 기역자 형상이 됐고요. 선은. 그 다음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스웨프 보스. 마찬가지, 원 클릭. 그 다음에 경로 클릭. 그럼 이렇게 이제 꺾인 형상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기가 끝나셨으면 다시 수앱도 지워주시고 수앱 삭제.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 스케치 1에 편집도 들어가시고 스케치 편집 컨트롤 8번 요 수직선 지워주시고요 수직선 지웁니다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우리 스플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요 원 옆에 보면 우리 자유곡선 스플라인 명령이 있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요 끝점을 찍고 이렇게 자유롭게 또 선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꽈배기처럼 꽈 있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형상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닫았으면 ESC 끝나셨으면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마찬가지로 스웨 보스 원 클릭 그 다음에 경로 클릭 뭐 요렇게 또 형상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고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요거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칩니다 다 됐으면 다시 파일에 새 파일 파트 확인 가시고요 그럼 이제 지금 나눠드리는 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스프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프링도 이런 방식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프링에 해당되는 경로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방식과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얘는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윗면 스케치 자 도면 파악이 됐으면 원 25짜리 그려주시고 25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원이 생성이 되죠 자 만드는 방법은요 그 여러분들 참조 영상이 있죠 참조 영상이 옆에 해당된 옆에 곡선 있죠 곡선에 보면 나선형 곡선이 있을 거예요 참조 영상 오른쪽에 곡선에 나선형 곡선 걔를 클릭해 주시고 이 원을 찍어 주시면 돼 원 클릭 그럼 이렇게 나선형이 잡힐 거예요 자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옵션은 거리와 회전이에요 거리와 회전 그래서 여기 보면 높이와 회전이라고 있어요 높이와 회전을 잡아주시고 정의 기준 높이와 회전 자 높이는 몇 mm냐 50mm죠 50mm 넣어주고 회전은 몇 바퀴에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네요 3회전 그 다음에 시작 각도는 0도 0도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요거는 뭐 그때그때 옵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항에 맞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어요 확인 그래서 53 0도에요 다 됐어요 확인 나선형이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고 일단 자 스프링이 완성이 되면은요 양쪽 끝점 중에 한 점을 이용해서 작업 평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어떻게 하냐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시면 돼요 참조영상의 기준면 그리고 플러스 키워 눌러주시고 자 스프링의 끝점을 보고요 이 정면, 윗면, 우측면을 가리켜 보시면 여기에 직각 방향으로 맞는 작업 평면이 있어요 자 정면은 자 정면을 좀 볼까요 정면은 맞는지 정면은 안 만들었겠죠 정면은 탈락 윗면도 탈락 우측면은 거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네 그죠 이렇게 우측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선형 끝점 있죠 끝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잡힙니다 그냥 우리가 원했던 나선형 기준으로 직각 방향이죠 아니면 맞닿아 있는 그런 작업 평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확인 제가 작업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자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평면 1에다가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원은 몇 파이냐? 3파이네요 R1.5니까 그리고 이 원과 요 점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안 뜨네요 그죠? 안 떠요 구속이 안 떠요 당황스럽네 그죠? 자 이럴 때는 당하지 마시고
자, 이 나선형은요, 2차원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얘와 연관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나선형을 기준으로 해서,